반갑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역설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많은 분들의 충격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역사를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은 이제 그 역사와 다른 시각을 또 제시하기 때문에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요즘 방송에 나갔던 가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까지도 이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지역에서 지금 대단히 많은 반응이 들어오는데요. 이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다른 이렇게 일정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많이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 고조선,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방송도 됐고 여러 학자들이 나와서 고조선에 대한 시각을,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는데도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이렇게 식민사학의 폐해 때문에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인식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적은 편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고구려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역사. 그 역사가 바로 부여사죠. 부여사. 이제 부여에는 여러 부여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통칭으로 이제 부여사라는데 그 중에 가장 부여의 뿌리가 되는 이 북부여. 북부여사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까지 뭐 말 그대로 역사가 조명되지 않았을까요? 또 연구하는 분들도 적다 보니까 이 단군 조선에서부터 고구려까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상고사가 이게 정착하지 못하고 일제 식민사학이 해가지고 신화의 역사,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는 뭐 고려 정도에서 시작된 것처럼 또 어필하는 그런 해외 이렇게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뿌리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이 역사가 정립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역사에 자료가 없을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과연 부여사가 조명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원전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대해서 원전인데 원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실체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일전에 이런 강의를 간단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문점이 많이 풀린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며 주체적으로 뭐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데 이 우리 원전을 가지고 사관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원전이 제시되지만 한자가 많지만은도 제가 쉬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여사 문제에서 고려사, 고구려 역사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 타이틀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또는 한류 문화를 가지고 한국의 역사에 접근하는 분들이 이 고주몽에 대해서 해모소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 읽는 책, 삼국유사 사기 분석이 없는 책이 있다 보면 대부분 해모수 아들은 고주몽이 아버지는 해모수더라고 이렇게 대부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고주몽의 고구려 건국사라든지 부여에 대한 연구를 논문을 많은 편을 발표했는데 정작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각자 주장이 틀리고 이게 결론이 틀리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이제 고구려 건국사를 이해해야 될지 특히 부여와 고구려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한국사 책이라든지 드라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 등장인물 아시죠? 뭐 드라마 주몽은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그죠? 우리 시청률에서 대단히 많은 시청률이 나왔고 이것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런 한국의 정서문화하고 비슷한 지역에서는 그 시청률이 70% 대장군과 더불어 뭐 국가 전체 그 나라 전체가
드라마 주몽 때문에 나라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 시간대는 다 주몽을 보든지 아니면 대장금을 보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 주몽에 등장하는 주인물을 보시고 거기에 스토리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햇모수와 유아부인의 애틋한 사랑,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고주몽, 고주몽이 나라를 세우기까지 참 드라마 보면서 진짜 감동 짓고 눈물 돌리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옳은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그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사에서 당군조선과 더불어 부여사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구려사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 이제 우리 역사서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국사와 삼국유사죠. 원래 제가 이제 옛날 고전 논문을 다 들여다보면 원래 이제 삼국사기냐 삼국사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문을 보면 대부분 삼국사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책이 판본이 나오면서 다시 바뀌면서 삼국사기로 기록되고 원래는 삼국사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입에 삼국사기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익어버리기 때문에 삼국사라는 용어보다는 삼국사기라고 이제 많이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도록 역사를 정립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삼국사에 대해서 언어 정립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 요즘은 이제 일각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스님이 과연 삼국유사를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표방하는 학자들도 나옵니다. 왜? 삼국유사에 언급된 당군 관련된 그 환인 환웅 당군에 대한 그 언급이 다른 책에서는 뭐냐? 그런 내용을 김부식이가 언급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이제 자꾸 이제 문헌이 밝혀지다 보니까 드러나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삼국유사의 저자는 이런 스님일까? 물론 지금은 이런 스님으로 알려지지만도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가 연결된 고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 학문의 길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연구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제시해 줄 겁니다. 자, 우리는 뭐 드라마 주몽 드라마에서 한번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분들 참 얼굴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강의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냥 추상적으로 누구누구 다 하면 아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라마 주몽 보시는 거 다시 보신 걸 다시 상기하시면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유명한 해모수와 그리고 유아부인 그리고 아들 고주몽 그리고 소순호 부인 소순호 소순호는 연타발의 딸 그죠? 그리고 이제 부여왕 해부르가 등장하고요. 해부르의 아들이지만은 또 양자입니다. 양아들이죠. 양자 부여와 그 다음에 이제 대소 왕자까지 이제 원래 이 인물들은 말 그대로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인물들이지만은 또 과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렇게 우리가 봤던 드라마 속에 이런 구도만이 이것이 옳은가?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분석하면 절대로 이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장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보면요. 특히 해모수와 유아부인, 그죠? 이런 문제, 천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부부냐? 나중에 보시면 얼마만큼 해모수와 유아부인을 부부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원문 공부 축구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원문을 보셨다면 절대로 그런 단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소선우가 연타발의 딸이다. 물론 보시면 원문에서는 김부식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소선우는 연타발의 딸이라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려진 고주몽과의 관계 속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금국사입니다. 하지만 이 이전에 제시한 김부식이가 기록한 기록을 보면 어때요? 요 내용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틀림없이 삼국사기에 있는데도 어때요? 요것을 언급을 해놨다는 거 지금까지 학자들이 언급 안 하고 몰라 요즘 이제 드라마가 하도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니까 그냥 너무 밋밋하게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리 꼬이고 꼬인 관계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역전 드라마 인생 역전 드라마를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스토리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원문은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이 소순호 연타발 관계 이전에 김부식이가 원래 삼국사기에 기록한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고주몽이 어떻게 고구려를 세웠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국민들은 나중에 오시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 저 내용이 진짜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보다 진짜 말 그대로 이 내용을 진짜 정사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정사의 내용보다 이런 참 막장 드라마 이야기 성격을 가진 이런 거 아니면 입신의 그런 거, 입신 양명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드라마에 대해서 심취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우리 국민들이 원했고 지금도 학자들도 이런 배경 속에서 고주몽, 소순호, 연타발을 가지고 고구려 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삼국사기 먼저 원문을 보십시오. 원문을 보시고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옛날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가 계속 논문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시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학문적 틀로 굳어져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당군이 실제 사로 아직도 어떻습니까? 등장하지 못하고 부정되는 이유가 뭐냐? 계속 당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썼고 그 제자들을 길러지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당군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밑판 자체를 잘못 깔아버렸는데. 하지만 새롭게 이제 역사를 시각하고 해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과연 해모수는 누구인가? 해모수는 누구인가? 과연 해모수는 고주몽의 아버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석 아시죠? 광개토왕 태양능비입니다. 능비.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이 역사의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이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뿐만 아니라 왜 중국의 기록에 보면 이 비가 있었다는 기록이 옛날부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비를 우리 이제 대일항쟁기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참 재미난 일을 벌이죠. 일본 군인들, 우리로 말한다면 어때요? 군인들 합참본부라든지 이런 국방부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글을 쓰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렇게 여기 말 그대로 임나라는 논문, 그거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보면요. 이걸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광개토왕 비문 탁본을 뜨가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과연 광개토왕이 왜 열도를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점령했느냐? 아니면 지금 일본에 주장하는 것처럼 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릎 꿇리고 신하로 삼고 가야의 임나 임무부를 설치했느냐? 그 문제가 요 문제죠. 광개토왕 비문. 이걸 그 사람들도 18번으로 반드시 이용합니다. 반드시 임나 일본부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임나 가라가 있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일본 학자들도 주장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광개토왕 호태왕 여기 비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삼국유사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부여가 아니라 앞에 북자를 붙여놨잖아요. 북부여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북부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중에 뭡니까? 해모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북부여의 근국자는 해모수라고 삼국유사의 기입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국사책에 북부의 해모수 이야기를 안 씁니까? 안 쓰고 그냥 부여사라고 해놓고 부여 연고제도 있었다는 거 그거 날마다 암기 지키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국민들한테 부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부여를 근국한 사람도 모르지. 해모수가 북부에 근국했다는 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아직까지도 부여사가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 기입편에 보시면 말 그대로 국호를 그대로 딱 써놨죠 보면요. 북부여가 있다. 북부여. 고기에 이르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연대기라든지 임술 4월 8일 천재가 다섯 마리 용을 끄는 뭐 용이 끄는 수리를 타고 와서 했는데 나중에 나라 이름을 북부여를 했다. 자칭 이름을 해모수로 하였다 해가지고 삼국유사에 북부여에 대한 근국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사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천재라는 용어를 썼죠. 천재. 4월 8일 천재가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이 이제 헷갈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요 기록하고 호태양 비문의 기록이 헷갈리면서 어때요? 나중에 역사의 창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창극요? 해모수와 유아부인의 관계가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천재를 했는데 다른 기록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이죠.
야, 이게 보이시죠? 이게 호태양 비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원래 원문은 요리되어 있죠. 예로부터 쪽에가 예에 나오죠. 옛적에 시조이신 추모왕의 원래 고주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 용어지만도 호태양 비문에는 원래 이름이 어떻습니까? 고주몽에 대해서 추모왕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시조이신 추모왕이 고구려 뭡니까 보면 여기 보시면 시조다. 시조라고 되어 있죠 보면요. 시조가 있고 자 추모왕은 북부의 천재의 아들이요. 천재의 아들이요. 모우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모우왕은 아래서 추모왕은 아래서 태어나 세상에 내려오시니 성덕이 높았다 해가지고 요게 지금까지 대부분 이 비석을 해석하는 거의 99% 해석입니다. 99%. 이게 문제점이 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모왕이 고구려를 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추모왕은 북부의 천재의 아들이다. 자, 원문 볼까요? 자, 고주몽은 뭡니까? 추모왕은 출자 북부여,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이거는 뭡니까? 태생적입니다. 자, 북부에 여기서 뭐냐? 그냥 걸어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출자라는 것은 뭐냐면 고주몽의 원래 뿌리, 우리가 말하면 고향이죠. 고향이 뭐다? 바로 북부여라는 겁니다. 북부여. 그런데 지금 고구려 공부하는 분들 고주몽의 고향을 물어보면 북부여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원문 공부 안 합니다. 이런 원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알아야 될 역사의 진실을 대부분 넘기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곧 추모왕은 그 뿌리가 바로 북부여다. 그러면서 때요 천재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방점을 잘못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해석이 뭐냐면 자 북부여의 천재는 누구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 해못을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참사가 일어납니다. 자 방점이 안 붙었죠. 방점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자 천재지자면서 어머니는 하백입니다. 뭡니까? 하백의 랑을 이제 여랑이라 붙여줘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고리 해가지고 뭐냐면, 자, 북부의 천재는 해모수기 때문에 해모수의 아들이면서 어머니는 하백입니다. 번역을 요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시면 그게 아니죠. 이게 대부분의 지금 광개토왕 비문의 고주몽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요 표현입니다. 요거 때문에 돼요. 부여사가 번역, 원문은 맞는데, 번역이 방점을 잘못 찍어 번역하는 바람에 부여사하고 고구려사가 완전히 꼴대를 꼬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자 보십시오. 어떻게요? 사랑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해모수와 유아부인이 부부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모수와 고주몽이 부자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왜? 아까 앞에 보셨던 요 원문 번역이 잘못 한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돼요. 완전히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해볼까요? 자, 원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석하면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어떻습니까? 창업한 터진인데, 자, 추모왕께서는 북부에서 나오셨으며, 자, 끊습니다. 자, 출자 북부여,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가 아니라, 자, 출자 북부여 어떻습니까? 북부여로부터 나왔고 천재지자면서 뭡니까 보면 끊어서 어머니는 하백의 여랑이다. 요런 이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추모왕은 북부에서 나오셨으며 옛날에 천재는 어떻습니까? 천재는 누구냐? 바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황천지자, 천재지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천재는 뭡니까? 하느님, 천손을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은 천손민족이라 하죠 보면요. 그걸 이야기할 때 애국가도 하느님이 보호사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하느님이 바로 천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보면요. 자, 우리는 북부여이면서 뭐다?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어머니는 뭐다? 하백이다. 하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해모수고 어머니는 왜? 문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말 그대로 이루지 못할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이제 상국유사 상국사기 원문을 잘 보신다면 원래 모습이 갖춰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인하는 것이 뭐냐면 자, 원래 글을 쓰는 분도 역사에 쓰신 분도 오인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문을 비교해야 되는데 과연 해모수와 천지는 같으냐 다르냐 이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대부분 해모수가 천재다라는 기준하에 뭐다?
천재지자는 표현은 해모수, 천재가 해모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백녀, 그래서 부부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실까요? 삼국사기 편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의문점을 풀어드릴 거고요. 또 뒤에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부여가, 북부여가 나오는데 또 다른 기록이 자,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만 고구려의 부여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상이 등장하는데 보면요. 재상. 자, 부여의 재상이 등장하는데 재상 이름이 아람불입니다. 근데 자, 아람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자, 여기서 천이라 표현했죠. 요것은 나중에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두 개를 대조를 하다 보면 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부역이라든지 당문색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갖다 어떻습니까? 또 비교하면 아예 완전히 왜 말 그대로 이 천이라 표현했을까? 기록에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는 삼국사기에는 하늘로 표현했죠.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그럼 하늘이 저 하늘이 아무 말도 없는데 무슨 하늘이 내려옵니까? 아까 말해줘 보면요. 그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겠습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신성한 존재. 하느님 아니면 신성한 존재를 표현하시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다면 하느님 대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해석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을 이 나라를 다스리게 세울 것이다. 다스리게 할 거다. 세우게 할 거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그죠?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땅까지 점지해 줍니다. 어? 그 내용 이름이 뭐다? 가서번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 있으니까 아니, 좋은 땅이면 자기가 살아야지 왜 가? 넘보고 가랍니까 이게? 그죠? 자, 그러면서 자, 가서번에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가서번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뭐다? 이걸 보시면 뭐라 딱 생각합니까? 이거는 뭐 하느님이 와서 이렇게 아 내가 이거 뭐 이런 논리가 아니죠. 요즘 현대인들 아마 요 구절 딱 읽자마자 바로 생각날 겁니다. 아, 누가 대단히 갑질한 존재가 있구나. 그 갑질한 존재가 뭐다? 여기선 천으로 나왔구나. 이 눈치채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나중에 이때 역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요. 갑질 이제 보시면 가서번이라고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뭐 오곡이 자라고 알맞게 참 또 발만하다. 그럼 자기 가서 또 봐야지. 왜 이 사람들을 가라 합니까? 그죠? 자, 이래서 이제 아람불이 어쩔 수 없이 했대요.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이 아주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람불이는 여기가 강력하다면 어떻습니까? 너미 가라고 갑니까? 아무리 하느님이 와서 가라도 안 가죠. 왜? 이렇게 좋은 땅 물러갑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떠나는데 여기 넣어져 보면요. 자, 아람불이 마침내 왕한테 그나니까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통부일하였다. 자, 이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놓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재상 아람불이 등장하는 곳은 나중에 보시면 헤브르고 동부여입니다. 자, 원래는 동부여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동부여 등장하기 이전에 때 여기가 동부여 나오잖아요. 동부여 나오는데 자, 옮기고 나서 자, 왕하고 아람불이 옮기고 나서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동부여다. 그러면 원래 아람불과 이 왕이 있었던 나라 이름은 뭐겠습니까? 거꾸로 추적한다면 동부위가 아니라 원래 뭐죠? 북부위죠? 그죠? 눈치채겠습니까? 원래 북부위에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천이란 존재가 와서 저쪽으로 가서번으로 가서 살을 하니까 이동했는데 그 가서번 이름을 뭘 했다? 동부위를 했다. 그럼 원래는 뭐다? 원래는 북부위에서 이제 이 양반들이 뭐다? 동부위로 밀려나게 되는 배경이 여기 나옵니다. 요걸 조명을 학자들이 안 내냅니다. 예. 그냥 삼국사기에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 연구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딱 여기 보시죠. 뒤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옛도읍에는 자, 옛도읍은 여기 뭐죠? 이 옛도읍은 자, 아람불하고 왕이 떠난 그 도읍지입니다. 그겁니까? 이거는 북부여죠. 그러면 남은 거죠. 그죠? 그러면 북부여 도읍에는 누가 왔습니까? 아까 천이 자기 후손을 보낸다 했죠. 자손을. 자,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이라 말하는 해무수가 와서 도읍을 하였다. 이래 나옵니다. 해모수. 자, 이런,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 포인트를 둔 것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냐. 자,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천재가 해모수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나오죠? 여기 보시죠. 자, 천재자 해모수죠. 천재자 해모수. 여기 자칭 스스로 나는 천재가 아니라,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 천재의 자 해모수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하고 제가 이 원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교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등장하는 자, 여기 기록을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아예
아예 구분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임솔련의 천재가 패자를 부여에 의해 또 내려보내 돌아다니게 했다. 그 이름은 해모수였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천재가 해모수가 아니죠. 자, 여기서 구분이 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오령거를 타고 시종 백여 사람은 백여 사람은 모두 흰곤이를 탔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신비스럽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노란 이제 바탕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천재와 해모수는 일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로 되어 있다는 거. 천재의 아들이 해모수라는 기록이 이교보의 동국이상 국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로 강개토왕 비문의 번역 하나를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게 바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삼국사기편은 다시 동명왕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람불이 드디어 어떻습니까? 자, 왕이 이름이 등장하죠. 헤브루가 등장합니다. 헤브루 왕에게. 자, 삼국유사에는 그냥 왕이라 되어 있는데요. 삼국사기는 뭐죠? 헤브루가 등장하죠. 자, 헤브루 왕에게 그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이라 했다.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처럼 동부이가 근국되는 배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동부이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해무수가 세웠던 북부이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이 부여사의 비밀이 풀립니다. 자, 부여, 동부이가 근국되는 배경이 나오고, 여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여기 보시면 어때? 해무수라 칭하면서 도읍하였다. 쭉 나오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자, 동부이에 대한 역사가 다시 기술되는데, 해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계승하였다. 그죠? 그때 금화가 어디냐?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누구다? 하백녀다. 누굽니까? 유아입니다. 유아. 유아 부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유아 부인을 만났는데 말 그대로 금화왕이 누구에게? 유아 부인한테 뿅 가버리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자, 유아 부인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사연을 이야기해 줘 보면요. 여러 동생들하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남자가 와서 자기를 꼬았다. 자기를 자기가 해모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를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에 빠뜨려 놔놓고 사고를 치고 도망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보면 돼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동명왕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 주몽 보시는 것처럼 누가? 바로 금화왕이 유아부인을 데리고 자기 궁궐로 돌아가가지고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 드라마 주몽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삼국사기에 나오죠. 자, 또 다른 편에 얘기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내용은 뭐냐면 주몽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자, 원래 금화왕의 아들 대소 아실 겁니다. 그죠? 원래 드라마 주몽에서는 대소가 좀 나쁘게 표현되죠. 그 동생하고 아주 이제 좀 들뜨러지고 이런 쪽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각이고 보면요. 역사에 이제 해석하는 시각이고, 여기에 이제 보신다면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이제 대소가 성장하면서 그 라이벌로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몽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 내용은 뭐냐면, 자, 주몽이 성장하면서 말 그대로 대소의 앞으로 왕권을 어떻습니까?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인물로 성장을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시는 것처럼 대소하고 그 무리들이 주몽을 치려고 하죠. 죽이려 하죠. 그때 뭐냐면 주몽이 뭡니까 보면 어머니가 미리 알고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드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오이, 마리, 협보 이런 세 사람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음사수, 음리대수, 계사수라는데, 자, 이 강을 건너가지고 압록강 동북쪽에 이제 그 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는 내용이 여러분들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강을 건너는데 그냥 강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죠 보면요, 그 유명한 구주몽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의 신원을 밝히면서 여기에 말 그대로 모세의 기적처럼 아주 큰 어떻습니까? 기적이 등장하죠. 왜? 자라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타고 강을 건너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호태양 비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호태양 비문에는 자, 음리대수를 그릴 때 이렇게 고주몽이 외쳤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아시 황천지자다. 자, 아까 그때 어떤 표현이 있었죠? 해모수가 자기는 뭐다? 천재지자라 했죠. 해모수는 자기를 천재지자라 했는데 여기서 어땠습니까? 강개통 호태양 비문에는 나중에 주몽이 자 음리대수를 건널 때 수신에게 크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황천의 자다. 이 말은 똑같이 어떻습니까? 천재지자라 말 것처럼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기의 아주 신흥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보신다면 동민왕 보면 그때는 또 뭐라 했느냐? 아시 천재자라고 외쳤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한다면 어때요? 황천지자, 천재지자, 천재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천손민족에서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대권을 받는 그런 존재를 천자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참 우리 고대사에서 선조들이 참 역사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어떻습니까? 천재권을 중원으로 넘겨버리고 우리는 왕으로 쓰지 않습니까? 보면 왕으로 고려 때 그런 슬픈 비극의 역사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천자 사상의 바탕은 어디서 나갔다? 우리에게 나간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기들 기록에 쫙 봐요. 이제 요순이라든 쫙 기록 보면서 이런 기록 씁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쓰십니다. 보면 그죠? 역사 기록에 황천지자, 천재자, 천지지자. 이거는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원래 용어입니다. 강력한 어때요? 이 문화가 중원으로 건너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 문화를 쓰죠. 천자라고.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자, 삼국사기 원문과 여러분들 호태양 비문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오늘 정리,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게 뭐다? 해모수는 천재가 아니다. 그죠? 천재가 아니라 천재지자다. 그죠? 요걸 아셔야만, 그래야만 어때요? 고주몽이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의미죠? 왜? 천재자, 천재 해모수가 아니라 천재지자 해모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해모수하고 고주몽의 관계는 이제 부재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아니죠? 보면요. 자, 이제 비석은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 자, 부여사와 고구려의 고리를 푸는 첫 번째 강의를 오늘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정리는 뭐냐? 바로 해모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해모수는 결코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해모수와 유아분의 관계, 해모수와 고주모의 관계가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천재지자, 황천지자, 천재자는 천자 사상의 뿌리는 우리라는 우리의 이렇게 역사 문화에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거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부여사와 고구려사를 인식할 때 바로 이게 천재라는 것은 원래 우리 민족의 하느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천재, 그 다음에 황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면요. 그 존재였지 결코 해모수가 아니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 1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제 2부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2부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